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선 25명이 돌파 감염되는 등 충북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의 아파트 값이 12달 연속 상승한 반면 세종은 하락세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 지역 상승세가 강하고 대전 충남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전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천 음성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초소형 전기차가 10대씩 배치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방역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청주의 한 병원에선 25명이 돌파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25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주 정원구의 한 병원. 지난 3일 최초로 간호사 감염이 확인된 이후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에 대한 1차 PCR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후 산발적 감염이 확인되자 어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 9층에 대해 부분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리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환자분들이나 종사자들은 다 백신 접종을 다 완료는 하셨지만 그 돌파 감염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 교회나 학교, 어린이집 등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절반가량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추가 접종을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재택 치료가 늘어나자 충청북도는 제천서울병원과 진천중앙제일병원을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재택치료 환자가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때 신속한 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음압 격리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주권과 남부권에도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권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상승과 하향 곡선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종이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청주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최근 속절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반등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로 19주 연속 하락하더니 12월 둘째 주 하락률은 마이너스 0.33%로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분양 완판이란 공식을 깨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세종시 입주 물량은 3,500세대가 넘었고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의 하락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 청주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입니다. 흥덕구와 서원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1년 새 10.42%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묶여 거래량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주가 내년 6월에 조정 지역이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과 청주 지역이 오창 방사광 가속기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외 제천 등 충북 북부 지역은 강한 상승세를 대전 충남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5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오늘 이 계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기소된 계부 A씨의 성범죄는 의붓 딸인 아름냥이 불과 6살이던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에도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아름냥뿐 아니라 친구인 미소양에게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미소양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두 여중생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여중생들의 생전 진술까지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름냥과 미소양이 했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미소양이 찍은 사진이나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며 징역 20년형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미소양의 부모는 이번 판결이 두 아이의 생명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 의문이라 답했고 이 선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억울함 풀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원 앞에 모인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질타했습니다. 착잡하고 너무 억울하고 또 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앞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이 부당하게 낮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전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천과 음성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10대의 초소형 전기차가 배치돼 앱을 깔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열린 시연회를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의 한 전기차 제조사가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입니다. 최대 속력 80km로 2명까지 탈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충북 혁신도시 일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깔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합니다. 10대를 초소형 전기차를 이 지역에 보급을 할 거고요. 앱을 이용해서 자기 근처에 있는 차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 음성과 진천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배치된 10대의 전기차를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낮 시간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대중교통이 없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던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의도 하고 있고 이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 들어갖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에는 전국 20개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 등 4곳이 선정된 상황. 하지만 내년도 본 사업에는 2개 지자체만 선정돼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통행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주민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 연령대 등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량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본 사업 선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대통령 별장 청남대 관문인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문희 IC가 청남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문희 청남대 I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IC와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도 문희 청남대 휴게소로 확정돼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영덕 고속도로 문희 IC가 14년 만에 새 간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한 해 1천만 명 안팎이 다녀가는 청남대의 관문인 만큼 문희 청남대 IC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청남대와 지역 주민들이 지난 1년간 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와 서명 운동을 벌인 끝에 명칭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명한 청남대가 있으니까 청남대도 같이 홍보하고 지역 역시도 같이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이 청남대 IC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휴게소 개점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문이 청남대 휴게소란 커다란 입간판이 섰습니다. 문이 청남대 IC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합니다. 간이 휴게소 시절부터 문이 휴게소로 불리던 것을 이번에도 청남대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문이 청남대 휴게소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이지만 고속도로 정보와 표지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청남대 뭐 주요 포스트 사진이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그런 걸 동시에 이제 이렇게 게시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저 구매할 수도 있고. 문이 청남대 IC와 문이 청남대 휴게소 명칭 변경 과정은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내년 재보궐선거 지역에 무공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청주 상당구 무공천 방침 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회계 책임자 문제라는 궤변으로 청주 상당의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도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예를 천시한 대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해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다는 취지의 최근 이시종 지사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오늘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로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려는 황당무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이시종 지사가 선을 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이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평가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 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옥규 의원은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등 참신한 정책 제안과 집행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표가 오늘 오전 10시 도내 12,500여 명의 수험생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20번 문제의 정답 효력이 정지된 생명과학 2는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도내 생명과학 2 응시자는 139명입니다. 2027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유치위원회가 서명운동 누리집을 개설하고 100만 명 목표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도별 서명 목표는 인구 비례로 충남이 38만 명, 충북 29만 명, 대전 26만 명, 세종 7만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치위는 100만 명 서명운동 자료를 내년 11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최종 평가단 방문 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1년 종근당에서 기업 분할된 종근당 바이오는 오송공장에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킨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합니다.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171억 원을 들여 배터리 2차 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를 공동 구축하는 충청북도와 음성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오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터리 2차 사용 기술지원센터는 전기차 보급으로 급격히 늘어난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 충청북도 협의회는 오늘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한마음갖기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알리는 등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네, CJ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